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예술의 창작이나 향유의 방식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르코 예술 기록원은 당연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는 예술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존이 좀 시급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역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앞당 이반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에서 한 40년대에 유행하던 유성기 음반이라든지 또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작곡가들이 많이 활용하셨던 릴테이프라든지 이제 이런 옛날 거의 뭐 100년이 넘은 그런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앞당 이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아르코 예술 기록원에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들, 아날로그 시대의 매체들을 가져와서 디지털로 복원 또는 디지털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에 눈에 띄는 것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곳에서 기증하신 초기 추금기 반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1,200장 규모가 아니고 뭐 거의 1,000장에 가까운 정도의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악도 있고 또는 서양 음반도 있는데 그게 거의 컬렉션이 총망라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 특이하고요. 연극 대본 중에서 아주 초기 연극 대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외정시대라고 부르는 때부터 한국 동란 이후까지가 종이의 지질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못해요. 이런 것들에 이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쉽게 바스러지거나 또 망실될 염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서책이 있다면 그건 V 스캐너라고 그래서 스캐너가 이렇게 평판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서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집어넣어서 그걸 그대로 눌러가면서 스캔하는 그런 스캐너들을 사용해서 서지 쪽을 변환하고 있고요. 음원 자료 중에 릴테이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말려 있죠. 말려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게 안에 습기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곰팡이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보통 50도씨 이하에서 6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이제 건조 작업을 선행하게 됩니다. 네, 1,000개가 넘는 많은 자료들을 그걸 건조하는 데 드는 시간만 하더라도 또 건조가 끝나면 바로 그걸 플레이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에 내려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료 하나를 1시간짜리 자료 하나를 복원하는데 하루 이틀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술로서 보여줄 것,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이 그래도 행위 속에 포함되는데 이건 당장 바꾸어 놔도 디지털 데이터로만 생성이 되는 거니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작업은 아니지만 어떤 한 국가의 문화를 논할 때 문화의 문화 원형의 원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나간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 원형들을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하는 것에 노력을 좀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물로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